샬롬, 다바르TV의 서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쇼파르브를 구입하는 방법과 또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파르브를 처음 구입할 때 인터넷을 보고 가장 저렴한 것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출처를 알지 못한 곳에서 쇼파르브를 싸게 구입하게 되면 구매자의 생각대로 쇼파르브의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것이 배송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싼 물건일수록 이 쇼파르브 안에 있는 냄새도 심하고 심지어 기생충이 있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파르브를 제조할 때 뜨거운 물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끓여서 이 안에 있는 세균과 냄새를 제거하고 쇼파르 안에 있는 뼈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기관에서 판매되는 것을 우리가 구입하게 된다면, 싸게 구입하게 된다면 이런 과정을 걸쳐 만들었는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쇼파르 구입 방법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불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구입할 때 길거리나 혹은 아랍 상인들에게 구입하지 말고 이스라엘 정식 코쇼 인증이 된 상점에서 또 코쇼 인증이 된 쇼파르브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쇼파르 안에 있는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정식 코쇼 인증이 된 비싼 쇼파르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것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저렴한 것은 10중 8구 이 안에 기생충과 세균이 거의 90% 아니 100% 살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냄새 제거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세균과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냄새와 세균과 기생충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뜨거운 물에서 여러 시간 동안 삶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게 또 삶게 되면 쇼파르브가 또 이렇게 변형되거나 또 이렇게 큰 쇼파르브는 삶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락스를 통해서 락스와 물을 희석해서 이 안에 쇼파르 안에 있는 기생충과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거할 때 어린이용 이 젖병을 청소하는 이런 도구를 사서 청소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아이들 물통에 빨대를 안을 청소하는 물건입니다. 저렴하게 사서 쇼파르브를 굴는 이 입구 이 통로를 청소할 때는 큰 것이 아닌 이렇게 작은 빨대를 청소할 수 있는 도구를 팝니다. 사실 때 플라스틱으로 사지 말고 이 중간이 이 철로 된 것을 사야 이렇게 신중성 있게 구석구석 잘 휘면서 잘 닦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면 기생충과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것은 락을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락스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면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한 쇼파르브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하실 때 특별히 락스를 집어넣고 청소하실 때 이제 청소 기구를 넣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한두 번 비비게 되고 청소하실 때 좀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안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뼈 조각들이나
청소되지 않은 이물질들이 쏟아집니다. 놀라지 마시고 청소하실 때 그런 이물질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물과 락스를 통해서 안에 소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구강청정제, 가그린 같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집어넣어서 담가놓는다면 전체 담가놓는 것이 아니라 가그린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마치 이렇게 술통에 술을 담가놓듯이 가그린을 집어넣어서 입구를 비닐봉지를 통해서 입구를 동봉하고 이렇게 막고 고무줄로 싸서 고무줄로 싸서 묶고 하루 정도 가그린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리하면 냄새도 제거되어지고 가장 냄새도 제거지고 불 때에 정말 상쾌한 그런 냄새까지 나서 슈퍼를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냄새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어노인팅 오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노인팅 오일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먼지나 또 여러 기생충과 또 이런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이 냄새 때문에 상쾌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찐득찐득한 이런 것 때문에 이 오일 그 특유의 성분 때문에 먼지가 자주 낍니다. 먼지가 끼게 되면 곰팡이도 끼고 냄새도 더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쇼파로 밖을 이 광택을 낼 때 살짝씩 이렇게 발라주는 것은 추천은 하지만 이 안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식초입니다. 식초를 통해서도 냄새가 확실하게 냄새가 제거되어지고 냄새가 많이 잡힙니다. 식초도 안에 충분하게 집어넣어서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깨끗이 제거하면은 가그린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